KT그룹 금융보안 전문기업 이니텍이 스마트롤을 매각합니다. 16일 KT에 따르면 이니텍은 스마트로 지분 50.2%를 968억 원에 BC카드로 매각하기로 했습니다. 이니텍의 자회사인 스마트로는 결제 대행을 주력으로 하는 기업으로 기업 뱅킹과 전자서명 사업 등 다양한 사업 영역에서 제1금융권 및 핀테크 기업들과 협업하고 있습니다. 이니텍은 스마트로를 BC카드에 매각해 IT 사업 분야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확보한 자금은 성장성 높은 곳에 재투자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11월 중으로 기업 설명회를 개최해 미래 성장 계획에 대한 소통의 자리를 마련합니다. 이니텍 강성모 대표이사는 최대 주주 변경 이후 사업 경쟁력의 구조적 변화와 사업 효율화 방향에 집중하고 있다며 매출 1,000억 원을 목표로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재투자의 기회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